자, 본문 가기 전에 우리 리스닝 스피크랑 그 회화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1단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회화적인 묘소들. 첫 번째, 상대방이 뭔가를 조언을 구할 때 하는 말. 두 번째는 뭔가를 제안을 할때 하는 말. 자, 제일 첫 번째, 자, 내용 부분 이거죠. What can I do?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to sleep better. 일단 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to sleep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o 부정사죠.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갑자기 문법 시간을 받겠네요. 더잘 자기 위해서라는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해석되는 경우는 목적을 나타낼 때 쓰죠. 부사 용법.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한 건 아니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What can I do?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어떤 뭔가 조언을 구할 때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대답, You can drink warm water before bed. 잠자리에 들기 전에, before bed. 자, 따뜻한 우유, 아, 밀크군요. Warm milk. 우유를 너는 마실 수 있어. 뭐, 이 말은 뭐, 마시면 좋을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의 조언을 하기 위한 거죠. 자, 뭐, 이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굳이 또 하자면, 이런, 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좀 있죠? 자, 뭐, What can I do 대신에, What should I do 또 있겠죠? 같은 표현으로. What should I do?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라는, 이런 표현. 물론, 뒤에 똑같이 to 부정사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자, 이대로만 쓰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인데 그 뒤에다가 이제 아, 우리가 뭐 I should do 내가 해야 되는 게 라는 말로 그런 뒤에 이제 뒤에다가 뭐 to sleep better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직접 대놓고 저한테 좀 조언을 좀 주실래요 라는 말로 Can you Give me 뭐 some advice 뭐 약간의 이 어드바이스는 충고를 좀 주시겠습니까? 오는 무엇무엇에 대한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문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굳이 하나만 더 하자면 제가 뭔말할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말 What are some ways?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 할 방법이란 말로 to 부정사를 똑같이 쓰시면 이런 형태 것들이 우리가 이 나와 있는 What can I do to sleep better와 바꿔 쓸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유사한 표현들을 고르시오 아니면 유사한 표현과 같은 표현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뭐를 상대방에게 뭐뭐 합시다, 또는 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그런 조언을 구할 때 쓰는 거죠. 아니, 제안을 하기 위한 거죠.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말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How about going to the bookstore? 우리가 책방에 가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막 이런 문장이 됐는데.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제안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한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how나 책에처럼, 또는 how 대신에 what을 사용해서 about을 쓰면 같은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about이라는 게 쓰이게 되면, ab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렇게 ing를 쓰셔가지고 마무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how about 대신에 what about을 쓰셔도 같은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거, why를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why don't you? 자, 근데 why don't you도 있고, 화시는 why don't we도 있습니다. you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거고, we를 쓰는 경우는 함께. 우리 함께 못 마는 게 어때요? 라는 말 요런 거 정도 하죠 요런 거 Why don't you? Why don't we? 다음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이때는
위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를 썼지만 아래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딱히 뭐그 외에 딱히 더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제안을 나타내는 말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실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I'm so excited about the new school year. 이런 문장이 있죠. 나는 매우, 이때의 so는 매우란 뜻이죠. 매우란 뜻이고, 여기서 보고 특히 뭐 봐야 될 문법이라고 하면 excited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이 자리는 excited와 우리가 그 분사 공부할 때 많이 배웠거든요. exciting. 이두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excited와 exciting의 차이가 뭡니까? 아, 선생님, 잠깐 전화가 와서. 자, 봅시다. excited와 exciting인데요. 우리가 이 ed는 감정에서 뭇뭇을 받는 의 뜻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ing는 뭇뭇을 주는. 굳이 이렇게 받는, 주는,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표시할게요. 누가? 이 문장이 주어. 나는. 자, 나는 흥분을 남에게 주나요? 받는 상태인가요? 매우 지금 흥분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excited가 돼요. 자, 무엇에 대한 흥분을 받았느냐? 새로운 학급, 새로운 학기에 관하여 나는 매우 흥분돼 있다라는 뜻으로 흥분을 받은 상태죠. 자, 그런데 이것과 이제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아래 문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볼까요? It's so exciting. 그건 매우 흥분돼요. To watch the soccer game. 축구 경기를 보는 건. 자, 여기서 이 ing는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뭔가를 주는 애 뜻이죠. 흥분, 흥미를 주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It입니다. 이 It는 사실은 뒤에 나와 있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거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행위가 친구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본다라는 게 흥분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경기를 본다라는 행위가 우리에게 흥분을 주는 건가요? 당연히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ing를 쓴다라는 거 구분을 좀 하시고, 이게 잘 이해 안된 부분은 생각해 가지고 오세요. 자, 나도 그래. It's going to be great. Be going to 용법이죠. 뭐뭐 할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자, 아주 멋질 거야. 자, 그다음 What can I do? 우리 아까 했었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다른 것보다 to make,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의 목적. 많은 친구를 사귀다 라는 뜻이고요. A lot of라는 말, 여기서 바꿔 쓸수 있는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Lots of가 되겠고, 두 번째는 셀수 있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메뉴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가 할수 있을까요? You can join a sports club. 스포츠 클럽에 너는 이렇게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하면 돼. 라는 여기든 조언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거죠. That's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등등.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형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선생님 또 끝낼게, 그냥. 자, Did you join my any club? 어떤 그 동아리에 가입을 했니? 나는 singing club. 노래 부르는 클럽이죠. 노래 동아리에 가입했어. 그랬더니, What's wrong, Jenny?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니? 라는 말로, What's wrong, Jenny? 자, 우리 이것과 바꿔 쓸수 있는 유사한 표현. What's the matter? Matter는 문제란 뜻입니다. 그런데 What's the matter with you라는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이 with you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또는 What's the problem? 쓰시면 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뭐니? 뭐가 문제니, 제니? 그랬더니 I'm the president of the magic club. 이때 president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회장이란 뜻이겠죠. 이렇게 of를 이용해서 보통 뭐뭐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는 뒤에 거 먼저, 그다음에 앞으로. 나는 마술 클럽 마술 동아리의 회장이야.
only have two members. 멤버가 두 명밖에 없다. 그렇지. That's terrible. 그거 끔찍하구나. 안 됐구나라는 뜻이죠. 뭐 can I도 여기서 역시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냐? To get more members. 더 많은 멤버를 모으기 위해서는 자, why don't you post on ad? ad란 단어 혹시 아세요? ad? 자, 이 ad는요. 우리가 무엇의 줄임말이냐? advertisement라는 이 단어. 광고라는 단어에서 이 앞에 두 글자. 그렇죠? ad를 따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포스트 올리다라는 뜻이죠. 학교 블랙팀보드에다가 올리는 게 어때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자, 물론 여기 부분 Why don't you post란 부분을 우리가 같은 유형의 걸로 바꾼다면 아래다 적어볼까요? What about 또는 how about 쓰시면 되는데 달라지는 거 여기는 뒤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포스트가 아니고 포스팅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다루적인 동사 원형 우리 책에는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동명사를 써 쓰는 거 그랬더니 That's good idea. I'll do it right away. Right away는 즉, 즉시 당장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이런 표현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What does this Chinese character mean?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석 그대로 하시면, 이 한자어, 한자 문자죠? 이 한자는, 자, 그래서 그 중국어, 여기서 말하는 이 한자는 무슨 뜻이니? What does it mean? 이라는 형태로. 자, 우리가 요 형태도 알아두시죠? 그랬더니, I have no idea. 나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없어 라는 이 말은 잘 모르겠다라는 말로 I don't know와 같은 뜻입니다. I have no idea. I don't know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 How about asking your teacher?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어떠니? 라는 말로 asking, 동명사, 보다시피 사용됐죠. 그럼 같은 말로는 Why don't 이때는 너한테, 너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어땠냐니까 why don't we가 아니고 why don't you 다음에 중요한 건 똑같이 쓴다면 이때는 ask라고 하는 원형을 쓰면 되겠죠. Ask your teacher.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어때? 라는 형태로 문장이 진행이 됩니다. I will 이란 말은 나는 그럴 거야 라는 말 I will ask my teacher 라는 부분이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사용되어 있고요. 하나 넘어갑시다. 자, 똑같은 뜻이면 넘어가겠습니다만. 자, 민수야, 왜 너는 so late, 매우 늦었니? 이렇게 늦었니? 했더니, I'm sorry, 미안해, on the way. on the way는 뭐뭐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뭐뭐 하는 중에죠. 그러니까 on the way는 오는 중에, I ran into a foreigner, 외국인 한명 만났어. 우리가 run into,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는 run into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d to take him to the subway station. subway station으로 그를 데려다 줘야만 했어. 라는 의미로 여기 쓸수 있는 문법은 일단 take A to B. 여기 있죠? A를 B로 데려다 주다라는 형태로 take to가 나왔고 앞에 쓰이는 had to는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must 있죠? must의 일종의 과거형입니다. must 자체는 과거 시제가 없어요. 과거형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have to와 같은 뜻인 이것의 과거라고 보면 되겠죠? 원래는 have to의 과거죠. 하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must,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과거형으로 쓰려면 had to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단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랬더니 why didn't you just tell him? 이거는 과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뭐 하는 게 어때요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너는 아니 뭐 상관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그에게 그 디렉션을 그냥 가르쳐 주지 그랬니? 가르쳐 주는 게 어땠니라는 말로 why don't you 대신에 과거 일어난 일 나타내려고 didn't you를 쓰면 뭐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왜 너는 그에게 그 디렉션 방향을 말해주지 않았니? 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방향을 가르쳐 주지 그랬니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you didn't speak in, he didn't speak English very well. 잘 못했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how about 뭐 하는 게 어때라는 말로 using이라는 동명사를 뒤에 썼습니다. 자, 같은 뜻으로는 what about 물론 why don't you도 쓰시면 되겠죠. 자, 토크 스마트 앱을 다음번에는 쓰는 게 어때? 자, 그다음에 그랬더니 what kind of app is it? 이때의 kin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란 뜻이죠. 어떤 종류의 앱이니? 그것은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준다. 여기서 쓸만한 문법 change A into B 그죠?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 이게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죠? A를 B로 바꾸다. 자, 그건 정말 helpful, 도움이 돼. 정말로, I will try it next time. 난 그럼 다음번에 그것을 해볼게.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딱히 더볼건 없는 것 같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real life talk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 연속되니까 선생님이 내용 파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what's wrong, 뭐가 문제니, what's wrong 대신에 우리 아까 처음에 what's the matter 또는 what's the problem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케이트가 mad at me, be mad at. 자, 이때 중요한 이 mad는 화가 아니라는 upset이나 또는 angry란 뜻이지 미친이란 뜻은 아닙니다. 누구누구에 화나다 이럴 때 at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쓴다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끔찍하구나.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대? 라는 말. 나는 말했어. 그리고 이 문장 구조로 그녀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was cute. 예쁘다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말했어라는 새로운 주어 동사와 두 개의 주어 동사가 연결돼 있죠. 이런 경우는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Like my dogs. 뒤에서 이때 like 뭐뭐처럼 뭐뭐과 같이 라고 쓰는 전치사가 되겠죠. 자, no wonder. 어우, no wonder라는 말. 자, 뭐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 요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no wonder. 뭐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말로 뭐 당연하다. She's mad at you. 너에게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 no wonder. 다음에 두 문제 연결돼 있죠. 여기도 역시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그런 문장 형태입니다. 뭐 그녀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라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나 꼭 알아두시고, 원더가 놀라웠다라는 의미로 쓰니까 그녀가 화나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맞아, 그녀는요 나에게 얘기를 안할 거야. 또 won't란 말은 무엇의 줄임말? 그렇죠, will not의 줄임말이죠. Yeah, she's probably really angry. 그녀는 아마도 많이 화났을 거야. What can I do? 내가 뭘 해야 되냐? 우리 앞에서 배웠죠. To make up with her. Make up with란 말은 누구누구 화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했던 것처럼 to 부정사는 부사적용법. How about sending her text? 문자를 보내는 게 어떠냐라는 표현. 보다시피 about라는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사용되는 내용,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녀에게 텍스트 보내는 게 어때? That's a good idea. I will do that. 그렇게 할게.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다 내용 보시고 빈칸 넣어서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진행.